자, show your true colors. 명령문이죠. 보여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색깔이 나타내는 게, 진짜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의미적으로 진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뜻은 색깔이란 뜻이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When I started high school, I was caught up with in 까지 합쳐까요? caught up in까지 하면 popularity contest.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I는 이 글의 주인공이 아니고 뭘쓴 사람입니까? 노트 쓴 사람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노트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주인공이 아니고 이 노트를 쓴 사람입니다. 과제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2학년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생활 시작했을 때 내가 푹 빠져 있었다.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인기 투표 같은 거겠죠? Popularity Contest니까. 인기 투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반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고등학교 초창기 때 그랬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모르겠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be caught up with 뭐 여러분들 필기해 놨더군요. 어디에 푹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고요. catch up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사로잡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렇게 be 플러스 PP형 써서 수동태 잡는 걸 당한 거 잡혀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전치사 붙였고요. 그 다음에 popularit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opular는 형용사죠. 인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 형태고요. popularity는 명사 형태라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부분은 여기에 when이 접속사로 사용됐죠? 뭐뭐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거 as 같은 게 있다라는 거. as I started high school. 여기에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시제일치 위해서 과거죠. 과거에 시작했을 때 과거에 푹 빠져 있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내가 고등학교 시작했을 때 나는 인기 투표에 푹 빠져 있었다라는 문장이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어휘적으로 중요한 것은 be caught up with in 또는 popularity 이런 어휘도 알아두시고요. 문법적으로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수동태, 그러니까 catch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catch의 형태. be 플러스 pp에서 수동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popularity라는 무슨 형태? 명사형을, popular 같은 형용사형이 아니고 명사형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often spent all my pocket money buying snacks for my classmates. 해석은 내가 자주 썼다. 뭘 썼다? 나의 모든 용돈을 뭐 하는데? 나의 반 친구들을 위한 간식을 사는 데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얻으려고 인기 애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뭐 이렇게 돈으로 뭔가를 사줌으로써 환심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심 사는데 뭐 용돈을 몽땅 다 소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어휘는 여러분들 알아서 쓰시고요. 여기에 모르겠는 어휘 뭐 포켓 머니 용돈이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펜트는 스펜드의 과거형이다. 계속해서 과거형이죠, 과거형. 이것들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buy의 형태인데요. 이 buy의 형태는 buying이라는 ing 형태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spend a do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pend a doing. 그래서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한글 해석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뭐 소비하다. 이런 표현이 중요 표현이고요.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써놓고요. 그 다음에 spend a doing입니다. 이 형태가 이건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spend a doing을 떠올리고요. 그래서 by의 형태가 다른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I often acted as if I were the kind of person they wanted to be. They wanted me to be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잘 나가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잘 나가는 애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자주 행동했었다. 마치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 사람인 것처럼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그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인 그런 모습의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걔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돈을 펑펑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어휘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특별히 없는데 아 이 부분 as if가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필기를 해놨죠.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kind의 뜻은 종류란 뜻으로 사용됐고요. 종류란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는 sort라든지 또는 뭐 group 종류란 뜻으로서 뭐 그룹이나 뭐 as if I were the sort of person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좀 많아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표시하면 to 부정사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복수형 왜 써야 되는가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요런 부분들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to 부정사의 부사제목법입니다. 부사적으로서 의도를 나타냅니다.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인 경우에는 해석을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그래서 잘나가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뭐하기 위하여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다 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friends with 이런 식으로 뭐뭐하기 위하여이기 때문에 부사제목법이고 의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에 friends라는 표현은 반드시 복수형으로만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make friends의 뜻이 친구를 사귀다 라는 뜻인데 친구는 혼자서 친구가 될 수 없죠. 이런 걸 보고 상호 복수를 써야 되는 경우랍니다. 상호 복수형으로서 항상 복수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s if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원래 이거죠. 근데 이게 사용된 것은 이걸 보고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as if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녀석의 형태가 다른 형태가 아니고 as if 가정법 과거를 문법적으로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 할 때 동사가 과거형 써야 되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was 말고 were 써야 된다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라고 하려면 as if하고 동사 비동사의 형태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 여기에는 who나 whom이나 또는 that이 생략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목적격 관계사 생략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사 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I was afraid to show my true self. 여기에 이제 나왔던 것들 일단 해석은 내가 두려웠었다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두려웠다? 나의 진실한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서 보여줄까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to show my true self 하게 될까봐 두려웠었다 걱정됐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true self는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인거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치 그들이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고 또 나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줄까봐 왜 보여주게 될까봐 두려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문법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투부정사의 용법과 그 다음에 여기에 true self가 true 앞에 나왔던 어휘로 바꾸면 true colors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 여기에 true self하고 true colors가 같은 뜻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이다. 부사제목법입니다. 왜 부사제목법이냐 하면
내가 두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감정의 형용사죠. 감정의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부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제곱법이고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감정을 설명해주는 부사제곱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보여주게 될까봐 보여주게 되어서 걱정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문법적으로 show의 형태가 to 부정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o show 밖에 될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however라는 중요한 어휘가 떴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순에서 중요한 게 되죠. 이거 자체가 however가 여러 가지 다른 위치 중에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니라는 거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거라든지, 또는 문장을 뒤죽박죽 해놓고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라는 거할때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it did no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래 걸리지 않았다. to learn. 깨닫게 되는 데는, 뭐를 깨닫게 되는 데는, that all the effort was useless. 그 모든 노력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상, 해석상, 그러나, 모든 노력들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 앞에서 했던 모든 노력이 가리키는 것은, 뭐가 되려고 했던,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인 것. 그러니까 내가 내본 모습이 아니고 친구들이 원하는, 걔들이 원하는, 쿨 키즈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썼던 것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뭐 그런 뭐 했습니까? 뭐 용돈을 전부 다뭐 간식 사는 데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게 아무 소용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When I was in the hospital for a week, none, not one of the kids had tried to impress visit me. 이런 내용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내용의 이어짐을 잘 보세요. 아무 노력 없는 거 깨닫는 데는 노력이 소용이 없었음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안 걸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글 순서 전체적으로 however 앞에 있었던 문장, however 뒤에 있었던 문장, 그다음에 이 문장의 위치들 순서적으로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어휘적으로 보면 effort 노력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useless는 쓸모없는, 반대말은 쓸모있는이 useful이죠. 쓸모있는 useful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문법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t은 가주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부분이다? 이 부분이 진주어 부분이에요.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이 쓸모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원래 주어였었는데 주어가 길어서 뒤로 갔습니다.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거는 가진 구문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오케이.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that은 learn이라는 녀석 동사의 목적어니까 얘는 뭐할수 있다? 목적, 그러니까 얘는 학교 선생님 버전으로는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고요. 그러면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명사절인 경우에는 목적어인 경우만 뭐할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all the efforts의 뜻이 모든 노력인데요. 이게 노력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셀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 복수형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all the efforts는 뭐 취급하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뒤에는 was가 오는 게 맞겠죠. 여기에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법적으로는 그럼 가진 구문이다. 그 다음에 겉 만드는데 이거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여기 was 와야 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쭉 이어지는 게 뭐, 네, 그러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모든 노력이 쓸모없음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모든 노력이 쓸모없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렸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I was in the hospital for 2 weeks, not one of the kids I had tried to impress visited me.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내가 뭐 하려고 했던 내가 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그러니까 내가 친해지 우리말 쓸게 하면 내가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이런 뜻이겠죠. 내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아이들 중그 누구도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아무도 안 왔어. 내가 막뭐 간식 사주고 막 했던 애들, 쿨키즈겠죠, 쿨키즈. 쿨키즈 중에 아무도 나를 병문안 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계속해서 접속사 when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for 2 weeks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얼마나 오래? 2주 동안이죠. 그 다음에 not one. 얘는 none으로 바꿔 쓸수 있죠. none of the kids. none of the kids. 여기에 무슨 명사 온다라는 거?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거. none of the 복수명사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도. 이 덩어리는 그 아이들 중그 누구도 안 했다니까. 단수 주어입니다. 지금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 S 붙이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얘를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who, whom, that이죠. 여기에 목적격 관계사 생략이죠. 목적격 관계사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여기에 대과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건 방문하지 않았던 거. 이게 방문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과거로 돼 있으니까 아무도 안 왔었어. 아무도 나 방문 안 했었어라고 과거로 표현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은 대과거의 형태. 시제. 내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아이들 중그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다 할때 여기에 이 형태,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who, whom, that 생략입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To my surprise. 이거 뭐 서술형에서 많이 나와요. The two quiet boys. 또 관계사 생략됐고요. I had barely talked to came and cheered me up. 그래서 내가 놀라게도 라는 뜻이죠. 내가 놀라게도. 내가 놀라게도, 그래서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명의 조용한 남자아이들이 와서 나를 뭐 해줬다? 응원해줬다. 라는 해석입니다. 내가 놀라게도,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명의 조용한 아이들이 와서 cheered me up. 나를 응원해줬다. 라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 요거. to 소유격 명사라고 합니다. to 소유격 명사하면 누가 뭐뭐한 감정을 가지도록 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서프라이즈가 명사로서 놀람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내가 놀라게도란 뜻입니다. 내가 놀라게도라는 표현, 요거 장문하거나 또는 이게 문장의 어디에 however처럼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어휘적으로 barely의 뜻은 barely는 같은 말이 seldom 이런 게 있죠. seldom이라든지 또는 hardly, rarel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이 그래서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명의 조용한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얘들을 보고 뭐라고 한적 있냐? 얘들을 보고 내 안에 not 들어있는 부정적 의미라 했었습니다.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명의 조용한 아이들. barely는 빈도부사로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 빈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 시제가 head 플러스 PP죠. 내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던 게 대과거고 와서 응원해줬던 게 얘들은 과거죠. 그래서 시제를 주의해야 될 문장입니다. 내가 대과거에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아이들이 과거에 와서 응원해줬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목적격 관계사 생략입니다. 목적격 관계사 생략.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것은 cheered me up은 뭘 주의해라?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cheer up이 응원하다, 뭐 용기를 주다 이런 뜻의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이어 동사.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사이에다 낑가놔야 됩니다. cheered up me 하면 안 된다. 미의 위치가 엉뚱한 데가 있으면 틀렸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법, 세 가지 말고 몇 가지 중요한 문법, 이게 어떤 뜻이다라는 거. To my surprise가 내가 놀라게도란 뜻이고, 내가 놀라게도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고, barely가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빈도 부사라는 거, 시제가 head plus pp 돼가 오고, 여기는 과거화해야 된다는 거, 이어 동사의 어순, 이런 것들 주의해야 할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you no good. 그래서 내가 배웠다. 내가 깨닫게 됐단 얘기죠. 내가 배웠는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단 얘기인 거죠. 그래서 딴 사람인 척 하는 것이죠. 딴 사람인 척 하는 거.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너에게 도움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뜻인 거죠.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you no good. 누군가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은 너에게 전혀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혀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이 뭐라는 얘기하고 통합니까? Show your true self, true colors 하고 너의 본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면요. 여기서 pretend to be 알아둬야 되겠죠. pretend to be. pretend to be는 pretend to do라고 할게요. pretend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뭐뭐인 척 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인 척 하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왔던 건뭐딴 사람인 척 하다라는 비슷한 표현으로서는 as if I were 이 문장에 뭐랑 통하냐면요, 앞에 나왔던 as if I were 뭐 the kind of person they wanted me to be 하고 헷갈리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pretend to do가 뭐뭐인 척 하던데 여기에 be someone 했으니까 다른 사람인 척 하다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ng는 이게 이제 뭐야 주어 부분에 있으니까 뭐로서 뭐하고 있다 동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거고요. 얘가 뭐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는 to pretend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도 되고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으로도 가능하겠죠. pretend의 가능한 형태는 to pretend도 되고 pretending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주어인데 단수 취급하니까 얘 형태는 does가 it, 그러니까 이게 it 같은 거죠. it does you no good이고요. 그 다음에 뭐 do A, B 하면 A에게 뭐를 해주다라는 표현으로 너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라는 노굿이니까 도움될 것이 없다고요. 여기에 굿은 품사가 명사입니다. 좋은이라는 뜻의 굿이 아니고 이로움, 뭐 베네핏의 뜻입니다. 의미적으로. 노 베네핏, 이득이 될게 없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is better to be yourself and show your true colors. 오케이, 그래서 더 낫다 그러고 있죠. 더 낫다. 뭐가? 네 자신이 되는 거. 딴 사람인 척 하지 말고 네 자신인 것과 그리고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내용은 얘가 또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 또 가진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더 낫습니다. 뭐가? 네 자신인 것과, 그러니까 너의 모습 그대로인 것과, 그리고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가주어 진주어, 가진 구문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to가 생략됐습니다. to 부정사, to 부정사. 근데 to가 두 번째 to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살펴보면요.
이거는 보이실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show your true colors였죠. 오케이,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when I started 고등학교였죠? 하이스쿨이었죠.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자, 이 부분이 내가 푹 빠져 있었답니다. 뭐에 푹 빠져 있었냐면 인기 투표였죠. 그러니까 I was caught up in popularity. T 컨테스트. 여기에 수동태로 표현해야 된다 했습니다. 푹 빠져 있었다라는 표현이니까 다른 형태 가능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인기 투표라는 popularity라는 명사 알아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문장의 해석이 뭐냐? 내가 자주 써버렸죠. 뭐를 모든 용돈을 뭐 하는데 그들 나의 반 친구들을 위한 간식을 사는데 써버렸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건뭐 하는데 뭐를 쓰다라는 A를 써버리다 할때 spend a doing이라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니까 I가 spent 했는데 나의 모든 all my pocket money를 buying snacks for my classmate. 나의 반 친구들을 위한 간식 사는데 써버렸다. 전체적으로 spend a doing 이라는 거 알아두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꽤뭐 중요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자, 다음 문장은 잘 나가는 아이들과 친구를 사귀기 위하였죠.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주 뭐 했다? 행동했었다 이러고 있죠. 내가 자주 행동했는데 마치 내가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아닌데 그런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투부 정사의 부사용법, 그다음에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to make죠. to make, 그 다음에 복수형 써야 된다 했죠.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I often acted였죠. 내가 자주 행동했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as if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as if I were 써야 되죠. the kind of sort of the person 관계사에 생략했습니다. Who, whom, that 가능하겠죠. They wanted me to be. 본문에서는 뭐를 했냐? 여기에 생략을 썼습니다. 생략. 여기에 who, whom,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한데 본문에서는 생략을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잘 나가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였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주 행동했다. 마치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이런 뜻으로 as if 가정법 과거 썼고요. 관계사 생략 이런 것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내가 두려웠다. 뭐 하게 될까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봐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afraid가 감정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설명하는 to 부정사 써야 된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 was afraid to show죠. to 부정사 써야 되겠죠. 다른 형태 가능한 거 없고요. 나의 진짜 모습이란 뜻이니까 my True, 본문은 self고요. True color를 써도 되겠죠. 네,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요. I was afraid to show.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갈게. 이제 뭐, 나의 모든 노력이 다 쓸모없음을 깨닫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것은 however였죠. 그래서. 그러나, it did not take, 걸리지 않았다. long, 오래 안 길렀다. 뭐 하는 데는 to learn 하는 데는 뭐를 넘어가는 데는 that all the effort였죠. all the effort 단수 취급해서 was 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쓸모없음을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 그래서 얘 가주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진주어 구문이었습니다. 오래 안 걸렸다. 그 다음에 여기에 that은 뭐할수 있는데 생략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겉 만드는 that이었고요. 다른 것들은 가능한 거 없고요. All the effort 단수 취급해서 was 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쓸모없음을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안 걸렸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내가 병원에 2주 동안 있었을 때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when I was in the hospital이었죠.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2주 동안이었죠. 오케이, not one, none of the 복수명사 와야 된다 했죠. not one of 복수명사, none of 복수명사가 내가 뭐 했던 시제가 과거에 대과거에 노력했다니까 had PP죠.
to 그 다음에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노래했으니까 여기는 impress라는 동사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관계사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제 과거니까 BT 드미 아무도 방문 안 했다. None of the kids I had tried to impress BT 드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내가 놀라게도 였습니다. 내가 놀라게도. 그래서 내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두 명의 남자 조용한 아이들이 뭐 했고 뭐 했다 와서 나를 응원해줬다 라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내가 놀라게도 라는 표현은 to my surprise 이렇게 한다 했고요. the to quiet죠. quiet 이런 단어는 아니 quiet는 꽤 라는 뜻이죠. 멋진 애들 아니었고 조용한 애들이었죠. to cool kids I 또 대가옵니다. had hardly, barely, seldom, rarely 다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talked, had plus pp, talked, 그 다음에 전치사 to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two quiet kids I had 본문은 barely 썼죠. barely talked to came and 그 다음에 어순주의하라 했죠. cheered me up 나를 응원해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교훈이었냐, 누군가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좋을 게 없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I learned an important lesson 이죠 그래서 딴 사람인 척 하는 것이니까 pretending 이겠죠. pretending 그 다음에 pretend to도 써야 되겠죠. 다른 형태 안 되고요.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앞만 길어봤자 주어 단수 주어죠. 단수 주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단수 동사 써야 되겠죠. does you know good 또는 no benefit 아무런 도움이 될 게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에서는 가주어 진주어 가진 구문이었죠. 그래서 더 낫다 뭐인 것이 네 자신인 것과 너의 진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It is better to 나왔으니까 to be 하면 되겠죠. To be yourself and to show your true colors 였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이런 건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개수 일단 살펴봤고 잠깐만요. 겟 인발브드 부분이 여기지? 특별한 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었습니다. 자, get involved. get involved. 그러니까 또 다른 작은 타이틀입니다. get involved의 뜻은 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et involved 자체의 뜻은 관여하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얘가 PP형으로 썼어요. PP형으로 해서 뭐해라 관여되어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저기에 다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뭐해라 참가하라 라는 또 다른 충고입니다. 여러가지 충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저기 관여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라는 충고가 또 다른 노트에 또 나와있는 작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쭉 내용입니다. High school is more than just school work. So 나왔죠? Find your interest and pursue them by joining school clubs.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는 단순한 뭐 이상이다, 학업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죠. 뭐 이상. 그래서 단순한 학업 이상의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죠. 그러니까 찾아보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찾아보고 그리고 뭐해라? 추구해라. 뭐 의미는 follow하고 왔죠. 추구해라, pursue해라, follow해라. them은 your interest 대신 왔습니다. 너의 관심사들.
너의 관심사들을 뭐 해라? 따라가라. 추구해라. 뭐 함으로써? 학교에 동아리에 참석함으로써, 조이닝함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학업은, 고등학교는 단순한 학업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찾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뭐 해라? 따라가라. 뭐 함으로써? 스쿨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은 일단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이 단어도 모른다라는 것들은 찾아서 우리말로 한글로 써두시고요. 영어 문장 가렸을 때막 말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추구하다 따르다가 뭐였더라 이런 거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가려진 상태에서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댐이 뭐 대신 왔는지 이거 대신 왔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y joining 부분 이걸 보고 by doing 이라 합니다. by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표현할 때 쓰냐? 뭐뭐 함으로써 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가입함으로써죠. 지금 가입함으로써 가입하는 게뭐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활동에 involve 하는 거죠. by involving school clubs 뭐 이거 involving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가입함으로써니까 involving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by involving in by involving in by joining school clubs 가입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에 ing의 형태 by doing 해야 되니까 요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offers many benefits. 이것이 준다. 뭘 준다? 많은 이익을 준다. 여기에 아까 의미적으로 good하고 같은 뜻이죠. 많은 이익을 준다. benefit이 이익이란 뜻이라는 거 몰랐으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은 요거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 스쿨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준다. 뭐 offers는 give의 뜻이죠. 준다. 많은 장점을 준다.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joining school clubs offers many benefits. 그러니까 지금 뭐를 열심히 해라? 학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라라는 것을 get involved라는 제목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instance, club activities can relieve stress from schoolwork. 그래서 예를 들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같은 표현은 for example 있다라는 거꼭 알아주시고요. 예를 들어 클럽 활동이 relieve 뭐하다 경감시키다 약화시키다 몰랐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클럽 활동이 뭐 시킬 수 있다? 뭐로부터 오는? 학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뭐 시켜줄 수 있다? 경감시켜줄 수가 있다. 오케이. 부교재 수업 했어? 아직 안 했어? 됐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lso help you meet people who share the same interest and make it easier to become friends with them 하고 있네요. 자, 이건 중요한 거 많이 보이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뭐 앞에도 몇 가지 뭐 설명이 많았던 문장들은 중요하고요. 여기도 특히 중요한 것들 많이 보이네요. 일단 해석은 그것들이 또한 도와줄 수 있다. 누가 뭐 하도록 네가 사람들을 만나도록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똑같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그것들이 여러분들과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준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ey가 생략됐습니다. they make it easier. 그들이 그것을 더 쉽게 해준다. To become friends with them.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 그것들이 또한 여러분들과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그것들이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자, 여기서 그것들, 첫 번째 중요한 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미세 형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 그 다음에 make의 형태가 왜이 형태인지, 그 다음에 it이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복수형인가, 댐이 가리키는 건 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 일단 얘들 먼저 설명하면요.
지금 이제 day나 them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day는 예대시 왔어요. 그러니까 클럽 활동이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클럽 활동들이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라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데이와 여기 생략된 데이가 전부 다 클럽 액티비티에서 대신 왔다라는 거 지칭찾기라 합니다. 지칭찾기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댐은 요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댐은 people who share the same interest를 대신 댐인 거예요. 그래서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댐과 여기에 있는 데이가 가리키는 지칭찾기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세 형태는 얘가 사역동사, 준사역동사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그러니까 미세 형태는 to meet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 형태와 이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make가 이 형태인 것은 여기에 help가 이 형태인 거, 두가 들어있는 형태인 거 똑같은 거죠. 왜냐면 they help and they make니까 they랑 어울리는 형태 써야 된다는 거, make의 형태. 그 다음에 자 이게 감옥적어 라면서 배웠을 겁니다. 감옥적어, 감옥적어고 이 부분이 진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긴 경우에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다가 감목적어 쓰고 5형식 문장을 만듭니다. 이 부분 여기에 make it easier to become friends with them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make a 어떤이라는 5형식 문장입니다. a를 어떻게 만들다 할때 5형식 문장이죠. 그럼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원래는 to make friends with them이 여기 들어가면 목적어 보호가 너무 뒤에 나와서 무슨 문장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make to become friends with them easier 이렇게 하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이 너무 긴게 나온 다음에 목적어 보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5형식 문장에서 자, 감옥적어 쓰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옥적어는 이와 같이 5형식 문장에서 뭐가 길어졌을 때 목적어가 이렇게 길어졌을 때 목적어가 길때 감옥적어 쓰고 그 다음에 빨리 목적격 보호를 보여줍니다. 목적격 보호를 빨리 보여준 다음에 진짜 목적어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고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입니다. 여기에 is는 얘 대신 왔다라는 거, to become friends with them 대신 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 to 부정 이게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옥적어, 진목적어니까 명사적용법에 to 부정사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혼자 친구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뭐 써야 된다? 상호 복수, 복수형 써야 되겠고요. 댐이 가리키는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People who share the same interest 대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공통적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을 클럽 액티비티가 뭐 해준다? 만들어준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이 빨리 들어와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reover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moreover의 뜻이 게다가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빠진 것을 여기 게다가가 나왔으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뭘다라는 거 추측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게다가가 나왔으니까 뭐의 장점? 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것의 장점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클럽, 그러니까 moreover가 나왔기 때문에 뜻이 게다가가 나왔으니까 클럽 활동의 장점에 대한 얘기가 이 내용이 될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어순이 말고 글의 순서 파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민이가 왜 빨리빨리 안 들어오냐? 오케이, 자 일단 해석은 게다가 Some of these new friends may be students from the upper grades who can tell you how to deal with classes and teach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게다가 이 새로운 친구들 중몇 명은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걔들은 메이비스 모일 수 있다. 학생들일 수 있다.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윗학년인, 그러니까 뭐 2학년, 3학년인 이런 뜻이죠. 2학년, 3학년인 학생들일 수도 있고 또뭐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답니다. 뭘 말해줄 수 있는 수업과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는 학생들일 수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친구들은 뭐를 통해서 얻게 된 친구들입니까? 클럽 액티비티즈를 통해서 얻게 된 친구들이죠. 클럽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친구들 중몇 명은 고학년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수업과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 일단 moreover 당연히 중요합니다. 게다가고요. 이거 만약에 같은 말,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besides 같은 게 있는데요. 바꿔 쓸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려주신다면 꼭 필기해놓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 여기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From the upper grades도 스튜던트를 꾸며주고, Who can tell you how to deal with classes and teachers? 얘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전치사구가 형용사구 하고 있고요. 얘는 관계대명사 절이 학생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있는 얘가 여기 요 관계사절이 grades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윗학년이 아니고 학생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꾸며주는 말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줄을 서 있는데 얘는 upper grades를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말해줄 수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고학년에서 온 학생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deal with의 뜻은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ow to deal with은 뭐로 바꿔 쓸수 있냐 하면은 how you can deal with로 바꿔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란 뜻이고 얘는 의문사의 how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ow to deal with은 how you can deal with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could instantly learn tips that took them a year to learn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일단 뜻은 여러분들이 즉시 배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즉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팁들을. 팁들은 팁들인데 어떤 여기에 tak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걸릴 팁이죠. 시간이 걸릴 팁. 오케이, 그래서 took them a year. 그래서 뭐 1년이 걸릴 거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 말이죠. 배우는데 1년 걸릴 팁들을 여러분들이 즉시 배울 수 있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instantly가 immediately하고 같다라는 거. 수민이 빠진 거 선생님이 녹화해 놓을 거니까 이걸 보세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즉시 배울 수 있을 거다. 뭐를? 팁들을. 팁들은 팁들인데, 뭐할 팁? 걸릴 팁이랍니다. 뭐가 걸릴 팁? 1년이 걸릴 팁이래요. 뭐 하는데? 배우는데. 1년 걸릴 팁을. 그러니까 배우는데 원래대로 배우면 1년이 걸릴 만한 그러한 팁들을 어찌 배울 수 있을 거다? 즉시 말이죠. 즉시. 배우는데 1년 걸릴 걸 바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뭐를 통해서? 클럽 액티비티에 인볼브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클럽 액티비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moreover가 게다가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쭉, 일단 먼저 문법적인 거 먼저 얘기해야죠. 자, 일단 이 that은 관계사 대시입니다. 관계사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건 위치가 있고요.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은 안 됩니다. 대시나 위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댐이 가리키는 게 중요하네요, 댐. 자, 여기 일단 구조는 take A 시간이 나왔어요. take A 시간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A에게 어떤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입니다. A에게 여기에 시간이 나왔죠. 여기 1년이 나왔으니까 1년이 걸린다인데요. 여기에 댐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이해되신 온 거예요, 이번엔. 고학년을 해서 온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고학년에서 온 학생들 그들이 배우는데 1년 걸렸던 팁들을 즉시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칭 찾기 중요합니다. 지칭. 이 댐은 고학년에서 온 학생들. 됐습니까? 2학년이겠죠, 여기서는. 얘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애가 1학년이니까 2학년에서 온 학생들이 배우는데 1년 걸린 팁들을 즉시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코드는 추측입니다. 추측.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뭐 이거 was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이니까 추측의 may, could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아 보자. 배우는기 위해서 1년 걸린. 얘는 부사 적용법이네요. 부사적. 그래서 뭐 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1년이 그들에게 걸렸더니니까 얘는 부사 적용법의 to 부정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learn의 형태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to 부정사 해야 되니까 여기에 to의 형태 걔들이 1년 걸렸던 거 언제 일이니까 2학년이 배우는데 1년 걸렸던 거 이거 과거 시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게 형태 각각 동사의 형태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오케이. 그래서 뭔가 열심히 참여하라라는 얘기였으니까 get involved였죠. get involved 참여해라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하라는 얘기는 get involved in club activities였습니다. activities. 그래서 클럽 활동에 참여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은 뭐였냐? 고등학교는 단순한 학업 이상의 것이고, 그래서 앞부분이 원인이고, 뒤에 결과였죠. 그러니까 너의 관심을 찾고, 그 다음에 추구해라. 뭐 함으로써? 학교 활동, 학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High school is more than just school works. So, find your interest and pursue them by joining school. 클럽스였죠. 스쿨 클럽스였나요? 네. 클럽스 아니면 액티비티즈 뭐 이런 것들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했던 것들 또 고등학교가 단순한 학업 이상인 게 학업의 이상의 것이라는 게 원인이고 뒤에 결과니까 쏘 오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찾고 그리고 추구해라 follow하고 같은 뜻이었죠. 그러면 댐이 가리키는 건 your interest가 복수죠. 너의 관심들을 추구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복수니까 단수 못 오고 땜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의 형태를 쓴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this offers gives many benefits였죠. 많은 장점들을 준다 이런 거였고요. 이게 이제 본문에는 offers인데 준다는 뜻이니까 둘다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this 이런 거 밑줄 쳐놓은 거 지칭 찾기를 했습니다. this는 뭐 대신 왔다? joining school clubs라 했습니다.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 많은 장점을 준다. 자, 많은 장점을 준다 했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몇 가지 얘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장점은 스트레스를 날려준다 했습니다. 내용 파악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club activities can 자, 덜어주다, 경감시키다라는 어휘 relieve였습니다. Leave stress from schoolwork였죠. 학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from schoolwork로 보는 스트레스를 뭐 해줄 수 있다? Relieve 시켜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문장은 그것들이 또한 도와줄 수 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너와 공통 관심사 똑같은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도와줄 수 있고 또뭐 해줄 수 있다? 만들어줄 수 있다죠. 만들어줄 수 있다. 뭐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사역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정사 된다 했습니다. help a to도 되고 help a to도 된다 했죠. people은 people인데 who 또는 that이 되죠.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people이 복수니까 동사의 형태는 share가 되겠죠. people who share the same 관심사니까 interests and 여기에 they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they make죠. they make 가짜 주어, 아,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했죠. They make it easier. 더 쉽게 해주죠. 뭐 하는 거, 진짜 주어, 진짜 목적어, to become friends with them이고요. They는, club activities 대신 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hem은, people who share the same interest. 너와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대신 왔다 했습니다. 지칭 찾기 헷갈리지 않도록. 이건 지칭 찾기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예를 들어가 아니에요. 참 미안합니다. 게다가죠. 게다가. 또 다른 장점을 얘기하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게다가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moreover나 besides 같은 거라 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장점을 더 얘기하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은 뭐다?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누구 만나는 게 쉬워진다. 너와 똑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만나는데 쉽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얘기하려니까 게다가라는 말 나오죠. 세 번째 장점은 뭐였냐면은 상급생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상급생은 상급생들인데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걸 이미 겪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들을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장점, 클럽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지를 여러분들 내용 파악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 두 번째,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를 만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상급생들 어떤 식으로 클래스와 티처스를 다루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moreover, some of these new friends죠. 이 친구들 중에 몇몇은 maybe students인데 위에 학년이죠. 위에 학년에서 본 학생들이고 또 여기 꾸며준다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말해줄 수 있는 학생들이었죠. From the upper grades who that 생략은 안 되죠. 주격이라서 can tell you how to deal with classes and teachers.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에 학생들을 꾸며주는 말두 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학년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했어요. 이 관계사절이. 그래서 위치 같은 건쓸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일 때 쓰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라든지 아니면 that 같은 게 가능하겠고 생략할 수 없다. 그다음에 how to deal with은 how you can deal with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배울 수 있다. 얘가 you could instantly, immediately learn tips. tips는 tips인데 that which took them a year to learn이었죠. 즉시란 뜻으로 이거고요. 얘는 형용사형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팁은 팁인데 어떤 팁? 걸렸던 팁이죠. 여기에 took의 형태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학생들이 배우는데 1년 걸린 건 과거 일이죠. 그래서 투게 형태 이거고요. 댐이 가리키는 건 students from the upper grade죠. 위에 상급 학년으로부터 온 학생들 복수니까 단수 오문 안 되고 이거 아니죠. year 그다음에 배우기 위하여니까 to 부정사 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많아.
자, 그 다음에 교과서의 다른 부분들도 한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Before reading 같은 경우에는 Assign이 locker room 할때 했었고요. Assign A, B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A에게 B를 배정하다. Relieve stress 할때 맞고요. 그러니까 relieve만 익히지 마시고 relieve stress 이런 식으로 같이 붙이면 더 쉽게 relieve의 뜻이 이어질 거고요. Concentrate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말 focus가 있니 또는 pay attention이 있니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pretend는 뭐할때 했냐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좋을 게 없다라는 거그 문장에 나왔고요.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you no good이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게 들어 있었던 것 문장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Pretend는 pretend to 부정사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본문에 pretend to be,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does you no good. 네, pursue them 이었고요. 본문에 pursue them이고 them은 뭐 대신 왔었냐면 pursue your interest to 대신 왔었습니다. pursue your interest, 너의 관심사를 추구하다, follow하고 같은 뜻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enjoying a hobby, 취미를 즐기는 것은 멋진 방법이다. 뭐 하기 위한? To relieve stress 하기 위한. The man was injured. 그 남자가 부상당했답니다. 그 남자 부상당했다. 뜻을 모르면 써주세요. injured 부상당 아닙니다. 그 남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But pretended 해야 됩니다. But pretended that he was fine. 그가 뭐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뭐뭐인 척했다, 괜찮은 척했다. Pretend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Pretend to가 있고 Pretend that 완벽한 문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could not concentrate. 난 집중할 수가 없었어. Because someone's phone was ringing. 누군가의 전화기가 울리고 있어서 집중할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His parents wanted him to be a vet. 그의 부모님들은 그가 수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But he pursued a career. 그니까 pursue a career를 통째로 알아듣는 이 문제 틀릴 이거 이런 문제 이제 출제되거든요. 어떤 단어 들어가면 좋겠냐? pursue a career 하면 어떤 경력을 쫓아가다라는 뜻이죠. 뭐의 경력? in engineer 기술자 기술 경력을 따라갔다 추구했다. pursue a career 뭐 pursue 같은 경우는 pursue your dream 이런 것도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너의 꿈을 추구해라. pursue your dream, pursue your interest, pursue a career 어떤 경력을 추구하다. The team had many tasks to do. 그 팀은 해야 할 많은 임무가 있었다. So 그래서 리더가 assigned 줬단 말입니다. One 원은 뭐 대신 왔냐 하면 어 태스크 대신 왔죠. 한 가지 임무 to each member 누구에게 각각의 멤버에게 한 가지 임무씩 뭐 했다? 배정했다. 주었다. 그러니까 assign의 뜻은 기본적으로 give의 뜻입니다. 주다. 근데 뭐 1대1의 구조로 주는 거. A한테는 1을 주고 B한테는 2를 주고 이런 식으로 넌 이거, 넌 이거, 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걸 assig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fter reading에서는 자 이거 감정의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 글의 전체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I felt nervous and worried, so I hardly slept. 거의 못 잤죠. 또뭐 하느라고? 뭐 하느라? 친구랑 전화 통화하느라 그랬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뭐뭐뭐안 좋은 일 설상가상으로라는 even worse 기억나셔야 되겠죠. even worse. 오케이, 여기에 본문에 even worse가 있었습니다. I was late for school. Even worse, I brought the wrong textbooks and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 교과서도 잘못 챙겨왔고, concentrate in class 할 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전이었죠. I was assigned. 이 수동태니까, assign이 배정하다니까, 수동태로 표현됐으니까 내가 배정받았다. A locker, 사물함을, and I found a notebook there.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좀 생략됐는데, locker의 넘버가 13이었고, I have always hated the number. 늘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했는데, 그걸 배정받아서 막 계속해서 막, 아, 오늘 되는 일 없네. 뭐, 이거 배정받았을 때, I thought my school days in high school would not be
easy 이런 거 그런 거 했었죠. 내 고등학교 생활이 평탄치는 않, 쉽진 않겠네라고 생각했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발견했고요. 이게 이제 시크릿 뭐가 된다? 얘가 시크릿 멘토가 되죠. 그래서 after reading the notebook, 자, 다 읽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뭐였냐라는 거쭉 파악되어 있어야 돼요. 뭐 우리 거꾸로 짚어보면 뭐 해라, 뭐 해라, 뭐 get involved 해라, 뭐 always stay humble 해라. 왜 humble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쭉 나와서 내용 파악들, 그 노트북 안에 써있던 충고들 꼭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읽고 나서는 I felt warm. 아까는 이랬고 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confident해지죠. confident 자신감 있는 입니다. 그다음에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급자를 만들어서 이 부분 소화할게요. 퍼더 리딩 부분 다음 시간에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잠깐만요. 멀티 워드 유닛 인 컨텍스트. 자, 이거는 뭐야?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문맥 속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수거 같은 거네. 수거 같은 거. I set a goal. 내가 목표를 정했어. To make the most of my time. 나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표. 어디에서? In high school. 수거 외우라는 겁니다.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 To make the most of my time in high school. 내 고등학교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표. Good. What's your goal? 좋은데, 뭐가 네 목표야? Actually, 사실은, I don't have, 내가 안 갖고 있는데, any foreign friends. Not at all이네요. Not at all. Not at all. 나는 어떤 외국인 친구도 전혀 없어. 그럼 이제 다음에 얘가 할 말은 이제 외국인 친구를 사귀겠다는 목표겠죠. 어떻게 할 건지. So, 그래서 my goal. 내 목표는 to make some foreign friends for life. 그래서 평생 동안 사귀게 될 이런 뜻이죠. For life. 평생 동안 사귈 외국인 친구를 make 뒤에 복수명사 써야 되는 거 얘기했죠. 상호복수.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makes sense가 그거 말이 된다. 뭐, 네가 한 말은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that makes sense. 자, that make 했는데 makes 해야죠. 대시 단수 주어인데 that makes sense. 그거 말이 되네. If you want to work overseas. 만약 네가 뭐 하고 싶다면 overseas의 뜻은 abroad하고 같은 뜻이고요. 해외에서 라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만약 네가 해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거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구나. 그런 목표 세우는 게 make sense 하는구나. 수거 파트였고요. 그다음에 language in use에서는 뭐를 봤냐 하면요. 우리가 수업했을 때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형식 동사. 그래서 보호를 가질 수 있는 거. 이 feel 뒤에 어떤 온 거. feel 뒤에 어떤 온 거. 뭐 stay 어떤, seem 어떤, feel 어떤 하면 어떤 상태 느끼는 거고, stay 어떤 하면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이거 keep이죠, keep. 그다음에 seem 어떤 하면 어때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can stay awake and concentrate in class if you get enough. 만약 충분히 잔다면 stay awake and you can이 생겼죠. You can stay awake. 넌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you can concentrate 집중할 수 있어. 그다음에 seem 뒤에 어떤 오면 이거 looked하고 같은 뜻입니다. looked 어떤. 그래서 the veterinarian. 오케이. 그래서 veterinarian 하면 수의사죠. 수의사. 줄여서 vet라고 하죠. 그 수의사가 뭐한 듯 보였다? 놀란 듯 보였다. 뭐에? 로봇 동물을 보고 놀란 듯 보였다. 그래서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 형태들입니다. awake, 깨어있는, 긴장된, 걱정하는, 놀란이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이 형식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들은 뭐냐면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I was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If I could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아닌지라는 것이니까 이거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는 if죠. 만약이 아니고요. 인지 아닌지죠. Could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Where, 한번 길어봤자, it is, where it is. 그게 어디 있는지죠. 시립 도서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직접 물어보면 뭐였을 텐데, where is it이죠. 이건데, 직접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is it을, it is에, where it is로 해놓는 거. 이런 것도 간접의 부분입니다. 그녀가 궁금해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유명한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it. 그래서 how big it is죠, 지금 how big it is. 그 유명한 아트 센터가 얼마나 큰지 궁금해한다. 직접 물어보면 그거 얼마나 커? 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how big is it? 이랬을 텐데 how big is it이 how big it is가 되고 있죠. 그게 얼마나 큰지 궁금해한다. 오케이, 그래서 keep silent. keep 어떤이죠?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be silent, be quiet 뭐 이거 같은 뜻이죠. quiet, silent 같은 뜻이죠. 조용한. 그래서 뭐 keep 뒤에 어떤 식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고요? stay라든지 또는 remain으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remain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stay 어떤, keep 어떤, 뭐 remain 어떤. 그다음에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봐라죠. 그러니까 형용사 와야 되는지 부사 와야 되는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찌 봐라죠. 어찌 봐라. 조심스럽게 봐라. Before you cross the street. 네가 길을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 와야 되지만 부사가 아니고 부사 안 되고 keep 어떤 해야 되니까 형용사 와야 되지만 얘는 어찌 봐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와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smile and look happy. 미소 짓고 어때 보여라. 행복해 보여라 이 말이죠. 그니까 뭐 look 대신에 be happy 해도 되겠죠. smile and be happy. 미소 짓고 행복해 하세요. for a great photo. 멋진 사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remain calm. remain 또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거 stay calm 해도 되고 keep calm 해도 된다 했습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 형용사 올 자리지 부사 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in case of 하면 뭐뭐의 경우에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경우에. emergency는 응급 상황.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calm 어떤 침착한 calmly 침착하게 부사 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ave you met the new exchange student James? No. Do you know where? 이거 이제 간접 의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만나봤냐? 새로운 교환 학생 제임스라는 교환학생 만나봤나 했더니 못 만나봤고요. 넌 알고 있냐?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거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죠. 간접 의문문. 그래서 얘는 어순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순주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where he comes from을 뒤죽박죽 해놔더라도 맞춰 쓸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넌 어디서 왔는지 아냐 그랬더니 안다 그랬습니다. He comes from Canada. 캔베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캔베라에서 왔어. Does he speak Korean? 한국어 하냐 했더니 I'm not sure. 난잘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가 한국어를 하는지 아닌지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간접 의문문이니까 똑같이 뭐 주의해라? 어순 주의하고 if 대신에 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같이 수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난 그가 한국어 하는지, if he speaks Korean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그와 뭐랑, 뭐로 대화했다? 영어로, I talk to him in English. 영어로 대화했어. 그 다음에 how old is he? 몇 살이냐? 그랬더니, I don't know. 또 모르겠대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간접 의문이죠. 그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간접 의문. How old is he가 아니고, how old he is. 어순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ask him 물어볼 거다. 다음번에 물어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culture discovery 하고 그 다음에 further reading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일단 further reading에 뭐를 했는지 간략하게 볼게요. originate from 이라는 거 했네요. 그 다음에 특별히 뭐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할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했는 것들을 어떤 버전으로도 할수 있도록 좀 준비해 달라. 이 버전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참참참참참. 그리고 듣기 평가하고 있죠? 예? 수민, 듣기 평가 어디까지 했어? 아직 1과 안 3과. 했어요. 아직 안 했다. 와우. 단어 1과. 별표한 거몇개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하고 있고. 듣기 평가도 빨리 하세요. 예율이도 마찬가지. 수고했습니다. 안녕. 오케이. 오늘 수고받고 보낼 게 없었나요? 봅시다. 아, 그럼 진도 안 나갔어? 헐. 부른다라고 뭐 그거는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하고.